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1% 중반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1.56%, S&P 지수는 1.57%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1.54%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 인텔리안테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중저궤도 위성 안테나 매출이 해외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매출 성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주요 중저궤도 위성 사업자의 그 6개 업체 중에 절반을 지금 인텔리안테크가 수주를 받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3개 업체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 같은 그 그룹의 주요 사업 향 수주도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 그 향후 2030년까지 꾸준한 고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5G 시대를 넘어서서 6G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6G 개화에 따른 어떤 다시 한번 그 중저궤도 안테나 사업이 가파른 성장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 수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감에 따라서 캐파 증설도 고려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성장성이 가장 높은 안테나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중궤도 위성 안테나 생산 업체로 관심 종목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그 전일 분기 말에 그 미국 시장이 조금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그 원자재 가격 급등의 그런 경기 침체 분화 우려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편입하신다고 생각하시기보다 개별 종목, 개별 섹터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유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추세를 돌리는 것은 어떤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의 유입이 연속적으로 조금 괄목하는 만큼 금액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개별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